민선 8기 김동연 호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장 눈에 띄는 행보로는 격이 없는 소통과 정당을 넘어선 협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산하 기관장 임명까지 마무리하고 기회의 경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항해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경기도지사 공관. 민선 8기 경기도는 소통 창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날 초대된 주인공은 도의회 청년의원 17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역할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선하고 프레시한 아이디어와 이 판을 뒤집고 제가 이건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서 기회해 주십사는 게 좋. 청년 의원들은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고 만남을 정리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식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도 꾸렸습니다. 민선 8기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우리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저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와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총 20곳이 됐는데 지자체 중 최대 규모. 김 지사의 소통은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7명을 초청해 주요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경기도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출범 5개월을 넘긴 민선 8기 김동연 호가 소통과 협치를 방향타 삼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